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사랑 부모님들, 한국에서 중국 문화와 중국 음악 이렇게 알리고 계신 대기원 15의 송울롱 편집장님과 박채련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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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중국 문화와 또는 중국 예술을 알리고 또 인권과 인성, 자유를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 대기원 15의 송울롱 편집장님, 간단히 이렇게 대기원 15 소개 말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我们大卷是否一开始是从二类的？대기원15는2000년대에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창립됐고요. 一开始我们是就是一个网站。처음에 창립할 때는 그저 사이트만 있었어요. 사이트로 시작했고요. 但是因为我们就是独立大胆的披露中共封锁的消息嘛，那么就是其他媒体不敢报道的，我们也在敢于报道。所以说，越来越多的读者来关心我们的媒体。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진실한 내용을 독점 보도했고 다른 매체에서 세계 다른 매체에서 감히 보도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다 진실하게 보도를 했어요. 중국 내부 소식을. 所以说，现在我们媒体发展到是有35个国家了。그래서 지금 우리 매체는 세계 35개 나라 41개 지사가 있고 21개 어종으로 나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송 선생님하고 우리 기자님이신 박치령 기자님, 우선 송 선생님께 한국 생활 속에 느낀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他问你对，在韩国生活中，对韩国传统文化有哪些感受？韩国传统文化，我印象最深的就是说，韩国政府从政府到民间对传统文化非常，就是非常端正的，就是保留下来了。印象가장깊은것은한국정부에서부터민간까지전통문화를너무잘보존되어왔어요. 政府对这个传统文化，就是各方面的这个文化都是去大力支持。한국 정부에서도 전통 문화에 대해서 보존하는 데 대해서 아주 많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요. 전통 문화 중에서 우리 국악, 우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그 국악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 方面, 对那个国乐有什么想法？特别是韩国的国乐。韩国的国乐，它是有它自己的特色。一开始我感觉，从今年开始，我发现这边有一条路，他们叫国乐路。한국의 국악은 특색이 있어요. 특히 올해 보니까 여기 국악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并且他们就是秋天的时候，每个星期都在这里演出传统国특히 乐。가을쯤 되면 매일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所以说，我就感觉从韩国政府到民间对他这个传统的艺术不那个非常端正，非常。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정부에서부터 민간까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많이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철현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국악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요? 한국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도덕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요. 우리 음악에서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요? 음악에서는 저는 조선족이니까 그저 들으면 그저 확실하게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저 제 민족의 뭐 문화를 좀 느꼈다. 그저 그래요. 그래도 포근하고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네. 우리 국악을 또 관심 갖고 우리 대견 15에서도 앞으로 우리 국악 방송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 중국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중국의 그런 음악이나
중국 고유의 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希望大纪元编辑部部长对中国传统文化就是谈一谈有什么想法，还有现在中国传统文化的状况。现在那个中国的传统文化应该是历史最悠久的，我们是都是讲5000年文明嘛。中国의전통문화가역사가오래돼있어요。可是呢，就是因为中国有这么博大精深的这个传统的文化，所以说各个国家都非常欣赏。中国의전통문화가박대정신하기때문에각나라세계각나라에서도많이관심이있어요。你像韩国，周边国家，韩国、日本呀，他对中国的这个传统文化保存的比较好。특히한국일본이나아시아중국이랑가까운나라는다전통문화가보존잘되어있어요。所以现在从中国、韩国、日本，他们传统的，就是这个东方文化，是非常受西方人的欢迎。그래서지금한국일본의동양전통문화가서양에서는많이환영받고있어요。就像最近那个神韵艺术团在全球巡回演出，他就是。演就是展现了中国的传统文化，5000年传统文化。특히지금현인예술단이전세계에서순회공연하는데세계나라에서많은환영을받고있어요。그거는중국전통문화이기때문에。它是连续8年在全球巡回演出，对，引起的轰动效应是非常大。지금은8년째세계에서순회공연하는데아주많은세계각나라에서많은크게환영을받고있어요。我没反应。可是现在呢，在中国这种传统的文化都已经就是消失了。하지만지금중국에서는이런전통문화가사라지고사라진지오래됐어요。因为自从中共搞文化大革命，实际上就是把传统文化全部破坏掉了。중국공산당이집권을하면서문화대혁명을일으킬때부터중국전통문화는그때부터사라졌어요。所以说，西方一些各个民族的人，他看到了神韵演出展现了中国的传统文化的时候，他们非常惊喜，就感觉我这才是真正的中国。그래서세계각민족이그신혼예술단그공연을보고는아진정으로중국전통문화를봤구나그러면서아주기뻐하고있어요。알겠습니다。지금중국전통문화가단절이됐던것이다시이제그순원예술단에통해서다시부활이되고。中国消失的传统文化通过神韵再重新复活了。对。우리한국하고중국하고이렇게문화교류가활발해지고있고그러는데우리중국사람들이한국거좋아해서한류라는게생기고또한류관광도생기고있어요。그한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现在中韩文化吧，就现在交流挺多，但是其中吧，这个韩流吧，现在就是。在全球兴就是，掀起热潮吗？对韩流你有什么想法？韩流就是宣传着，它是两种文化，一韩流一部分就是韩国的传统文化。韩流가대표하는것은두가지문화가있다고생각해요。한가지는另一种。另一部分就是现代派的这些。한가지는전통문화고한가지는지금현대문화。就是你比如说，中国人特别是。最喜欢的印象最深的就是那个大长今那个电视剧。中国사람들이가장좋아하는한국문화는그대장금대장금을중국사람들이가장좋아하고있습니다。他从那里面充分了解到韩国的传统的一些习俗，像传统的文化，特别是大长今在那个生命历程当中那个那种韩民族的精神。특히드라마대장금속에서대장금이대장금그품성하고그이야기스토리를통해서그한민족의그런좋은품성을나타냈어요。그렇군요。우리한국에대해서그렇게좋은드라마한편을통해서이렇게한국에대한좋은호감을갖고通过一个电视剧对韩国有这么好的想法，这么好的感受。예그러면은요우리앞으로그대기원15쪽에서우리한국에서이렇게서로이렇게펼칠수있는문화적인그런사업이나우리전통문화하고연관된사업뭐써는예술단도있겠지만은앞으로계획같은건어떠신지요아他说除了当然了也有神韵艺术团大纪元以后跟那个传统韩国的传统文化就是相联系的部分有什么对那些有什么计划
有，我们一直在报道韩国的传统文化，因为那个，你比如说，我们采访了很多韩国的名人。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해 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한국 명인들을 많이 취재해 왔고요. 就是因为韩国，其实韩国保存下来这些各个门类的这个名人，他的艺术，就相当于韩国的一种无形文化。他们韩国叫无形文化遗产，实际上就相当于一种无形的韩国的国宝。한국에 각 분야 명인들이 많은데요. 무형 문화재라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무형 문화재가 한국의 국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包括韩国的国乐也是，韩国能传宫廷音乐、传统的国乐能保存下来，将来回过头来看一下。한국의 국악도 한국 궁중 국악 있죠. 궁중 궁廷 국악 하요. 宫廷就是宫廷音乐，就韩国的传统音乐。我保存下来以后，한국의 궁중 음악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이 当历史回过头来看一看，就是说，那么他们这个对韩国的国乐的保留，是对韩国艺术界一种最大的、非常大的贡献，因为在艺아마 术。나중에 역사 페이지를 뒤돌아보면 한국 국악에 대한 보존이 한국 전통 문화 역사를 보존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对，就是国乐方面保留下来的韩国的艺术界，应该说是一种非常宝贵的财富。국악을 보존된 것이 한국 예술계에는 아주 큰 재물이다,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까지 인상 깊게 이렇게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 우리 한국 전통 문화, 특히 이제 명인들 이렇게 만나고 명인들하고 이렇게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명인이나 그런 분야들을 어떤 분야들이든지. 你们采访韩国很多，接触过韩国很多名人，其中印象最深刻的部分能讲一讲吗？最深刻的，你比如说，有的他这个技术，民间的技术吧，实际上以前中国也有，但是中印国它。象깊은 부분은 우리가 취재 중에 어떤 명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전에 중국에도 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并且中国人他那个传统的民间那个工艺那个水平也非常高的。사실 중국 전통 민간 그런 예술도 수준이 아주 높았어요. 但是呢，他们没有就是政府的支持吧，他这个民间的这些艺术渐渐的他就流失了，没하지만 有保存下정부가 来。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점 사라졌어요, 다. 但是韩国呢，它保存的非常好，政府支持。你比如说，我们采访的那个漆艺，就是漆匠，他这个技术以前在中国也有。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이랑 반대로 정부에서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우리가 7장 보유자 그분을 취재했을 때 他采访 他취재하는 相当于把那个传统的那个漆艺术重新复活了。그거는 마치 그 한국의 칠 기술을 새로 부활시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지지하에서. 还有就是我们采访了就两次获总统奖的一个刺绣艺术家。그리고 우리는 또 대통령상을 두번 받은 그 자수 명인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他其实那个刺绣在中国以前是非常普遍的民间。사실 자수는 중국에서는 아주 민간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예술이었어요. 那个民间高人也应该很多，但是他们，민간에서도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就是没有当做一门艺术保留下来。하지만 그걸 예술로 생각하지 않고 보존되지 못했어요. 但是韩国呢，它在民间各个门类、各个方面，它都非常珍贵的把它保留下来了。하지만 한국에서는 각 분야, 각그 영역의 그런 예술들을 아주 다잘 보존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그렇게 탐방이나 또 명인 명장 명창들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셨군요. 네, 那期间你们对韩国名人呐，或者是名歌手啊，是不是采访过很多呀？对，采访过很对，多，많이취재했어요。就像韩国的国乐这些乐器啊，中国就是很少见的，在韩国我发现就是周围这些乐器店里面。
특히 한국 국악사에 제가 가봤는데요. 보니까 많은 중국에서 이제 보기 드문 악기들이 한국에서는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저기 궁금한 게 우리 궁중음악이나 민간음악은 우리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宫廷音乐和宫廷传统文化现在就是总的来说还算保留的还可以。네, 그런데 중국의 그 궁중음악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는지요? 중국의 전통 왕조 궁중음악. 中国的就是皇室传统宫廷音乐，现在保留的怎么样？状况怎么样？情况？他从中国共产党上台以后，他是破四旧啊，包括文化大革命，他把那些东西都当成一种，就是非常不好的东西，就是破坏掉了。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집권하면서부터 그 전통 문화를 다 문화대혁명 같은 그런 방식으로 거치면서 거의 다 없앴어요. 你比如说，就是像这个孔子，就是韩国每年都是举办这个，就是祭孔大会，就是祭拜孔子的那个。예를 들면 그 공자 있잖아요. 공자는 중국 것인데 한국에서는 매년마다 공자를 이제 예배하는 그런 석전제라고 그런 게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한국, 台湾, 他们保存的非常完整的，然后举办这些活动，并且就是沿袭的，就是以前那种方式举办这些活动。한국 대만에는 이런 활동이 많은데요. 근데 但是虽然是孔子是中国的这个历史名人吧，但是因为文化大革命期间批判孔子嘛，那么整个的这些祭孔这些礼仪全破坏掉没有了。我听说中共现在搞孔，就是那个把孔子像摆出来，祭孔那一套东西还来韩国学习。공자는 비록 중국 사람이지만 근데 문화대혁명 때부터 거의 다 없어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공자를 좀 예배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한국에 와서 오히려 배워서 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所以说就是说，让人当那个神韵艺术团全球巡回演出的时候，各个民族吧都在惊叹说，这是说真的5000年文明复活了。아, 그래서 지금 선윤예술단이 세계에서 수녀 공연을 했을 때각 나라 민족들은 아, 중국 전통 문화가 진정으로 되살아났구나 그렇게 경탄하고 있어요. 네. 션원예술단 쪽도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我们也通过广播进行过宣传过。 네. 중국의 그런 신화나 중국의 고대 그 왕조 이야기, 그다음에 중국의 전설과 중국의 멋진 영웅들 그런 얘기가 그 무용과 그다음에 중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뮤지컬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멋지게 장엄하게 그 꾸며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해주시죠. 他说通过声音，他感觉把中国传统文化、传说，还有英雄故事、历史英雄故事，都用一个舞台融合展现出来了。우리도 한국의 그런 그 역사나 그다음에 한국의 그런 전설이나 신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뮤지컬로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여러 극도 만들고요. 我们也经常就是用什么用那个舞剧呀，或者是歌剧方式，把韩国传统文化呀，或者是历史故事啊，用那种方式，我们都展现。네. 그래서 전통 음악과 이런 그 한국의 오랜 얘기가 같이 엮어진 이런 작품들이 중국에서 다시 소개되고 또 환영받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해주세요. 대장군만 있는 게 아니다. 我们也希望就是通过就是这次广播吧，告诉中国人，在韩国吧，除了大藏经以外，还有传统音乐呀，还有传统文化，还有国乐。哎呀，韩国，他们搞这个国乐。国乐放送，包括国乐放送，宣传韩国的国乐嘛。한국에서는 국악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국악을 선전하잖아요. 소개하고. 那么就是从韩国，从政府的支持到民间的这个，一直在这个继承和发扬这个国乐的艺术。정부에서부터 민간까지 그 전통 국악이나 전통 문화를 계속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他们几乎是完整的继承下来。保留下来他那个传统的国乐了。可以，전통 국악을
완전히 잘 보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当历史过去一段时间以后回过头来一看，他们对韩国的传统艺术界是做出了非常大的贡献。 아마 이 역사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한국 국악의 전통 문화랑 많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 이제 앞으로 우리 대기원 15화 이제 우리 국악방송도 서로 이렇게 손을 좀 잡고 문화사업을 같이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해주시고요. 아, 시방 이후 대기원나 和我们国乐多交流多合作. 但是我们会采访报道他们的活动，因为我们也是宣传，既然是在韩，我们这个支持有韩国大剧院支持，我们会宣传韩国的传统文化。 우리 한국 대기원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고 지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개인적으로 우리 편집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박채령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세상, 꿈꾸는 세상. 한국에서 내 행복과 내 꿈은 어떤 것들인지. 他说他个人想问一下，他说问问咱们两个人在韩国生活中，想有什么梦想啊，或者是感觉最幸福的时刻是什么时候？在韩国生活有一种安全感，我最大的感觉就是有一种安全感。韩国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你比如说，我以前经常就是出门的时候忘了锁门。 我不担心，所以我们因为忘了锁门，家里会丢东西。 전에는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집을 났을 때 문을 안 잠궜어도 걱정 없이 저가 걱정 없이 나갈 수 있어요. 我那个在韩国生活了十几年，不管在什么场合，坐地铁也好，在什么场合，我从来不用担心我的钱包会被人小偷偷去。 한국에 10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전철 탈 때나 차를 탈 때나 항상 지갑이 없어질까 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因为韩国人道德就是道德修养保留的一直是比较好. 그 제가 느낀 거는 한국 사람들은 도덕 수준 보존된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就是因为韩国人就是对传统文化的保留，他们这个传统文化保留当中，所以说他的对这个个人的修养都是一直是比较。 그 제 생각에는 한국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개인 수양도 높고 도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实际上以前中国人他道德修养也非常高，因为两国的文化是相通的，就是因为中国传统文化破坏掉以后，他就是对仁义礼智信呀这些都已经对。 사실상 전에 중국 사람들 도덕 수준도 높았는데 근데 전통 문화가 사라지면서 인의 리지신 이런 것들 不相信了. 전에 중국은 인의 예지신 그걸 믿었는데 근데 지금은 전통 문화가 없고 도덕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다 믿질 않아요. 还有我韩国，韩国我印象最深的就是说，你比如说我们跟客户去谈一件事情吧。 经常是韩国人之间经常说，你不用签合同，他会很守信用，到时候他就能把这个事情办了。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뭐 신문사에서 이제 한국 분들 만나서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근데 중국에서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약속을 다 지키고 그대로 다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一开始我就很惊讶了，为什么不签合同呢？那韩国人，原来是韩国人很讲信用。 처음에는 제가 좀 놀랐어요. 왜 계약서를 쓰지 않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분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 한마디 제 개인적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심하시라고. 还是想说一句话，以后韩国吧也有不太好的人，坐地铁什么时候还是小心一点好。그리고 현관문은 꼭 잠그시라고 전해주세요. 然后最好门吧，出门时候门也是最好锁一下。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기원 15가 앞으로 더욱 우리가 한국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대기현 씨와 이제 우리 국악방송이 서로 손을 잡고 문화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해주시고요. 네네. 아울러 이제 그 현재 지금 에펙 타임스로 지금 돼 있죠, 지금요. 네네. 그럼 세계로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네. 希望大纪元以后在世界上让更威名远扬吧. 네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